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공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권력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부가 서로서로 아름다운 만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혼자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베트남 국가의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국인, 한국에서 간 박항서라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은 매일같이 그들은 열광하면서 이 박항서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웃음을 줍니다.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라는 이 사람이 이분이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고부터 베트남 축구 역사는 새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정상에 올려놓았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끔찍한 이 사람은 화성 살인 사건의 살인범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날 때 사람 인생은 망쳐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조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를 가르켜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롯이라는 이 조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을 때 롯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이었습니다. 이 소돔으로 갔던 그는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심판하실 때에 이 가정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엎으셨다는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았더니 하바크였습니다. 엎으셨다는 이 하바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리시다, 회전을 하다, 그리고 둘러 엎으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로 내리셔서 소돔성을 태우셨던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의 원어에 하바크라는 이 원어를 보았더니 마치 땅을 갈아엎듯이
땅을 완전히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후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 밑에 바로 소돔성,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이 소돔성이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불로 태우실 때, 갈라 엎으실 때에 마치 팽이처럼 돌아가는, 둘러 엎으시고 회전시키시고 돌리시는 이런 하박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돔성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롯은 구원받을 만한 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다른 가족들이 같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17세 나이로 이 사람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이라는 곳에 은 20에 팔려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에 형들에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지 않았을 때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 발은 쇠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17세 소년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왕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시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39장 5절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는 부러운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자요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보디발 이 사람 집에 성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정 바로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만난 복이 있었고 보디발 가정은 요셉을 만난 복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사건을 넘어오겠습니다. 신약 사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난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입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이 여자, 이 딸을 치료하시냐면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린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막연하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때론 아브라함같이, 때론 요셉처럼, 때론 귀신되는 딸의 어머니 믿음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보시고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장 행복한 부모님이 누구인가요? 가장 행복한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런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내 가정이 내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는 분명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중보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이 메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이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아니면 친족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나왔다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려져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침상채로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끌어올려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구멍을 내서 그 속으로 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나오질 않고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할 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치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이면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나와 가버나움은 이틀 길거리입니다.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이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는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자신의 집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하기를 어제 제7시라 하면 바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 믿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역사의 거리를 두고 있는 수천 년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가장 만남의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숨이 끊어져 버린 시체가 되어서 부패해버린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람들을 살리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된 이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시체가 살아나버립니다. 우리 주님 왜 오셨어요? 죽은 자 살리러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체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말하기를 썩어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무덤 속에 4일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에서 무덤문을 굴려내라 말씀하시더니 무덤 밖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러 오셨는데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 살리러 오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음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큰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한 후에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 큰 기쁨을 가져온 이 사건을 가리켜 천사들이 찬송을 하기를 다음 같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이 함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평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놓치지 않고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기뻐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 누구에게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해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이름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춤추고 뛰놀아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중보자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중재하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죄로 가로막혀버린 이 죄의 벽인 내가 죽음으로 이것을 허물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따라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자취가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아봤더니 나는 대단히 경이롭고 정의롭고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 돌아봤더니 전부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자국 뒤를 돌아봤더니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은 전부 죄투성입니다. 마치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걸레 같은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왔고 그 시간 속에 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무엇을 더하실까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더해 주시려고,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몸되게 해주시고 하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피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허먹고 티 없는 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늘 씻고 또 씻어도 이 죄성은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데 예수 그때 보혈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회는 찢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찢어져서 국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살인사건, 신종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갈등합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입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하고 회사에서나 아니면 어느 곳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은 항상 갈등합니다. 교회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많은 사랑을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가르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정우의 종교가 되어 있고 갈등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화목시키러 왔는데, 다 찢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만약에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너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너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인가? 묻는다면 성경의 답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찢어대고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이 삶이 가는 곳은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불을 끌어내지 못해도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내가 진정으로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자녀에 하는 말씀은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주어진 내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 아끼는 시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기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를 심는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